현우의 굿모닝 프린세스. 오늘도 아름다운 사연이 많았네요.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조그만 위로가 된다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프라이데이가 30개 도시를 도는 월드투어를 시작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은 스페셜 DJ분들이 오실 텐데 저 대신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나의 공주님들 안녕. 웃기시네. 뭐가 공주라는 거야? 들려주세요. 별이 빛나는 라디오. 안녕, 나의 공주님. 저요? 말도 안 돼. 아침부터 씁쓸한 착각이네. 같이. 참, 현우 선배는 공부도 안 할 거면서 왜 교문만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야? 내 말이, 이번 모의고사 평균 22점. 점심시간 이후엔 매일 낮잠 자기 바쁘고, 게다가 전화에 먹도록 피망을 싫어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대체 왜 저런 선배가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야, 너 현우 선배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안다? 아니, 나 아는 동생의 친척 옆집 사는 언니네 할머니가 얘기해주더라고. 아, 그래? 스트레스. 아침부터 이게 뭐람? 베리는 오늘 미션이 베리베리 궁금한걸? 선생님은 언제 나오시죠? 준비는 완료됐나요? 거의 끝나갑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때 커피라도?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서요. 그럼 저녁 식사라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럼 그날 바빠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조키쌤 깔 거야. 에? 불쌍해요. 철병이다 철병. 마이크가 켜져 있잖아. 아이들한테 창피하잖아요. 이번 미션은 현우의 굿모닝 프린세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길 보시라. 오늘 미션은 바로 청취율 1위 라디오 방송에 떠오르는 태양, 현우의 굿모닝 프린세스. 해외 콘서트에 가게 될 현우를 대신할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일 DJ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현우군이 이전 오디션 성적을 바탕으로 두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돌스 그리고 멜로디. 와! 우리가 선택받다니! 짜증나. 저 바퀴벌레 같은 멜로디. 또 너희란 말이지? 두 팀 중 승리하는 팀에게는 새로운 의상 카드가 주어진다. 화이트 다이아나가 제시한 순수의 결정체 우아한 프린세스 룩, 사랑스런 분홍빛 소녀의 꿈 이노센트 드림, 우아한 아가씨의 푸른 나비 이노센트 위시, 꼬마의 청명한 연두빛 봄꽃 이노센트 호프 코디까지 완성. 라디오 1일 DJ를 진행할 팀은 과연 누구? 누가 보건실로 좀... 1일 DJ라. 말솜씨... 말솜씨와 재치, 공감 능력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미션이에요. 두 팀 중에... 두 팀 중에 말솜씨와 재치를 보면 아무래도 헤라양이 강하겠죠. 그래도 공감 능력을 보자면 나라양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미션은 생방송. 덜렁거리기 일쑤인 나라양이 큰 방송사고 안 내면 다행이겠네요. 저기... 응?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아닙니다.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인기 DJ들에게 개인 교습 부탁하고 최고 작가들에게 대본 부탁해. 알았어, 헤라야. 이번 일일 DJ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기회야. 그럼, 중요하고 말고.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심하긴.
이번 라디오 주제는 나의 대중적 이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굿모닝 프린세스 스페셜 DJ 멜로디의 리더 채나라입니다. 저는 댄스를 담당하는 윤시아입니다. 그리고 멜로디의 상큼 발랄 귀염귀염 귀염이를 담당하는 양성입니다. 네? 어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인사 연습은 그만하고 다른 걸 해보자. 그래 맞아. 라디오의 핵심은 청취자와 전화 연결이지. 좋았어. 그럼 첫 번째 청취자는 채나라. 안녕하세요, 나라양. 요즘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최근에 프라이데이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부럽네요. 정말 즐거우셨겠어요. 네, 프라이데이는 정말 대단해요. 지난 콘서트 때 사고가 있어서 콘서트가 35분 45초나 늦어졌는데 미소를 잃지 않고 팬들을 다독이며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게. 우와, 진짜 방송국이야! 얘들아, 여기인가 봐.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 진정해, 얘들아. 그냥 테스트일 뿐이라고. 저는 이 방송을 맡은 PD예요. 잘 해봅시다. 자, 그럼 5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어떡하지? 그렇게 연습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긴장해서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냥 포기하지 그래. 뭐? 저게? 3, 2, 1, 큐! 돌스의 깜짝 일기예보. 오후에 소나기 소식 들으셨나요? 예고 없이 찾아가 여러분의 옷깃에 젖어드는 소나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일일 DJ 돌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들을 소개할게요. 네, 저희는 멜로디 리더 채나라입니다. 저는 담당하는 댄스를 아니 댄스를 담당하는 시아입니다. 저는 송이에요. 상큼 발랄 귀염 귀염 귀염이 담당입니다. 우와, 저 돌스라는 아이돌 당장 DJ에도 손색이 없겠네요. 아, 멜로디도 톡톡 튀는 재미가 있네요. 최선을 다했어. 고생했어. 결과는 뻔하겠지만. 저게 돌스? 그리고 멜로디 수고했어요. 특히 멜로디 아주 참신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라디오 방송을 쭉 집에서 청취해주세요. 뭐라고요? 어때? 우리 돌스의 굿모닝 프린세스 방송 보러 올래? 물론 자존심 상하겠지만 생각해봐. 배울 게 많지 않겠어? 우리의 제대로 된 방송을 보여줄 테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아. 하지만 오늘 돌스가 잘한 건 사실이야. 가보면 배울 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럼 헤라가 하는 걸 배우자고? 제정신이야? 그게 왜? 어? 실제 라디오 방송 현장을 눈앞에서 볼 기회야. 하지만 헤라는 우릴 약올리려고 부르는 건데. 헤라 하나 때문에 좋은 수업을 날리지 마. 수업? 수많은 청취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교감하고 서로 힐링하는 것, 그게 라디오 DJ의 역할이지. 그래, 사람들과의 교감, 그게 DJ의 가장 멋진 능력일 거야. 얘들아, 우리 방송 보러 가자. 응? 그래, 가자. 응. 우와! 모두들 곧 방송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아, 멜로디, 돌스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좋은 수업이 됐으면 좋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현우의 굿모닝 프린세스. 오늘은 바쁜 현우 오빠를 대신해 아이돌 지망생 돌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가씨, 많은 청취 응원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첫 코너는 해결해줘 나의 고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5살 중학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크게 다툰 뒤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벌써 한 달째예요. 친구와 다시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네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헤라양, 뭐 좋은 방법 알고 계신가요? 친구를 바꿔요. 친구쯤이야. 선물 몇 개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기왕 주는 거 이름 있는 브랜드 선물이면 더 좋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옷에 맞는 액세서리를 뭘로 할지 고민이시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어떠세요? 조금 부담스러우려나? 그럼 진주 정도는 소박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인터넷에서는 더 난리야. 더 난리? 그러니까 무개념 아이돌? 비호감. 계속해. 돈으로 우정을 사네. 그리고 완전 허세 아이돌이잖아. 이 천박한 것들이. 친절히 고민 해결 방법을 알려줘도 난리야.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희 나올 필요 없다고요? 그럼 라디오는? 에? 멜로디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이게 대체 무슨... 어떻게 된 거야? 멜로디가 방송 진행을 한다니? 글쎄, 나도 자세한 얘기는... 혹시 저 사람 헤라? 그게 누군데? 아, 있잖아, 이번에 무개념으로 찍힌... 시끄러워! 야! 너희들! 어? 헤라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장 말해! 오늘은 우리가 진행하게 됐어. 굿모닝, 프린세스! 말도 안 돼! 너희 같은 아마추어가 뭘 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헤라양.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의 반응이 생명이거든. 제가 뭘, 뭘 잘못했는데요! 멜로디, 준비됐죠? 네! 바로 들어갈게요. 3, 2, 1, 큐! 안녕하세요. 굿모닝 프린세스의 공주님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된 아이돌 지망생 멜로디입니다. 저희는 멜로디의 리더 채나라와 댄스 담당 윤시아, 메인 보컬 양송이랍니다. 그럼 굿모닝 프린세스 시작해볼까요? 첫 코너는 해결해줘 나의 고민. 나쁘지 않은데? 저번에 부족했던 방송 진행은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뭐라고? 저게?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제대로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해결해줘 나의 고민 코너는 직접 전화 연결로 진행될 텐데요. 헤라야, 응?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잊지 못할 방송이 되게 해줄게, 멜로디. 뭐? 전화 연결을 해서 현우 오빠 안티팬 역할을 하라고? 그래, 너 저번에 보니까 현우 선배 엄청 싫어하던데. 그야 뭐... 알겠어, 맡겨둬. 베토, 전화 연결 부탁해.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초강력 매직 에이전트 베토,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아야, 어디 저리 가, 오지마. 원하시는 전화와 연결해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분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저는 서울 사는 여중생이거든요. 이거 굿모닝 프린세스 맞죠? 네, 안녕하세요. 현우의 굿모닝 프린세스 애청자님이시군요. 아니요, 저 현우 오빠 진짜 싫어하거든요. 완전 짜증나거든요. 네? 어떻게 512회 동안 잘 잤나요, 나의 공주님이라고 가식적인 멘트를 할 수 있죠? 이번 기말고사도 평균 22점이라면서요? 아휴, 세상에, 정말 무식해라. 게다가 점심때는 낮잠을 꼭 자야 하고요. 사연도 하필 안티팬 사연이라니. 나라양, 전화 끊어. 전화 끊고 다른 사연 받아. 게다가 어린애도 아니고 피망을 싫어한다니. 겉만 멀쩡하지 완전 찌질하거든요. 저거 우리밖에 모르는 건데. 대박이다. 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저번 서울 콘서트 때 정확히 35분 45초나 늦고 태평하게 웃으면서 공연하더라고요. 재수없어. 이번 달에 있었던 팬클럽 미팅 때는 정확히 10분만 있다 가더라고요. 이건 팬들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지난 콘서트 때 사고가 있어서 콘서트가 35분 45초나 늦어졌는데 미소를 잃지 않고 팬들을 다독이며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팬미팅 때도 끝나고 10분이나 더 있어준 거 있죠? 어쩌면 이 사람 사실 현우 오빠를... 아, 미치겠네. 안 되겠어. 마이크 끄고 광고 틀어. 피디님, 잠시만요. 나라 양이... 혹시 현우 오빠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시는 건가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512회 동안 빠짐없이 방송을 들으셨고요. 네, 그건... 현우 오빠를 보지 못하면 불안하시죠? 현우 오빠가 실수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진 않나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저도 그러니까요. 현우 오빠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실수 하나에 철렁하는 우리 애청자분과 저는 둘 다 현우 오빠의 팬인 것 같네요. 현우 오빠에 대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제가 현우 오빠의 팬? 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주는 팬이 있다니 현우 오빠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애청자분께서는 현우 오빠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현우 오빠를 다시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애청자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프라이데이 콘서트 VIP 티켓! 다음에는 현우 오빠의 콘서트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 현우 오빠의 좋은 팬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로즈! 자, 애청자님을 위한 멜로디의 노래 선물 나갑니다! 매직 에이전트 오픈!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가장 빛나는 나! 꽃 한 송이가 내려앉은 구두, 아름다운 핑크빛 장미 스커트에 사랑스러운 리본 블라우스까지 클로리스 큐빅 로즈 코디 완성! 매직 에이전트 오픈!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가장 빛나는 나! 장미꽃 학원에 하얀 리본을 메고 시원한 파란색 샌들, 사랑스러운 하이디 원피스까지 입으면 클로리스 큐빅 블루코디 완성! 매직 에이전트 오픈!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가장 빛나는 나! 우아한 진주로 장식된 구두를 신고 화려하게 부푼 장미 스커트, 빈티지한 프릴 블라우스까지 입으면 클로리스 큐빅 베이지 코디 완성! 이거 반응 좋은걸요? 아, 10년 감수했네.
정말 대단했어. 아니야. 멜로디, 잠깐. 어? PD님? 여기 우승한 팀에게 주는 이노센트 시리즈 카드입니다. 훌륭한 라디오 진행이었어요. 수고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이 참, 또 현우 선배야? 그런데 로즈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글쎄,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현우 오빠! 여기 사인해